안녕, 내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읽어볼게요. 아직 잘했죠? 여기 있었죠? 여기 이거 잘 읽어. 니고모가 대화. 니고데모야 와가 대화. 당신 유대 사람들의 크기 종류파로 나뉘었어요. 사두개파. 대부분 제사장들 그리고 기득들의 로마 구성이 있죠. 우린 매우 보수적이라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별로네. 여기 읽었잖아요. 오물가에서 사다리 아닌? 역시 시나의 병든 아이를 예수님은 수가 떠날 갈릴리로 나가러 오셨어요. 가나, 나시렛, 사마리아, 갈릴리로 수가 가나 하며 생긴다는 게 걷는 예수님께 물로 포도주를 만들 사건. 마흔인 들어 찾아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걸었어요. 주여, 저희 주께서 이리 오신 소식을 듣고 멀리 유대 땅으로 가보 나온서부터 겁나게 달려갔더니 죄송함 좀 들어주십소. 이 왕은 신하 잔수? 그래, 허우개그. 무슨 일이신데요? 제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목숨을 오늘 내일 합니다. 너의 기적는 꿈 눈으로만 봐야만 믿느냐? 아닙니다. 안 그래도 믿는 채 죽기 전에 얼른 내가 가서 병 좀 고쳐주십소. 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믿습니다. 아멘. 믿음 좋네. 이튿날 그 신하는 바삐 가문의 음에 향해 내려가던 길에 그 종을 만났어요. 주인님, 기뻐해 주십시오. 아드님이 벌떡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리 언제 살아났냐? 어제 저 7시에 열이 그냥 뚝 떨어지는데 기운이 차려졌지요? 어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나지 하는 대로 그 시곡 이런 식 이거? 목소의 아들 안식일 되어 예수님은 고향 마치에 성경이 펴신 아시아 그룹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어요. 주는 성경에 대해 읽으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꿈을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어디 있는 말씀 예야 이서야 19장 1절 뭐야? 예수님 진에서 메시아라고라? 웃겨. 당신이
목수 요셉의 아들 어째 메시아는 쳐 사기를 쳐 네가 메시아는 나는 메시아가 하의 빛이다. 자기 고향에서 항공밥을 성지자도 없대다. 기억하느냐? 선지자가 엘리사 때 이르는 무서운 운동자들이 있었지. 어제 이방주라 수리야 사람들 많으니 고통을 받으려나? 어이구 저놈이 울리는 거좀 보게. 우리 방급대 치수일세 그냥 나 질서 안 됐군. 저자 동네 박바지로 단지에 쫓겨내시다. 그럽시다. 양떨어지도 끝까지 가서 그냥 미쳐버리시다. 그러자 예수님도 천천히 거리를 걸어 떠났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몸손을 대지 않았어요. 잡아 나가해. 뭐야? 뭐해? 스스로 가는데 뭐 올까? 분명히 가세요. 사물 남는 어부 가베다움 베사다 발리디바다 나세렛 다불산. 예수님은 거본 나온 때 거졌다고 갈릴리 뻔 기종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안드레는 고기를 잡으려고 나가는 중이에요. 안드레가 저기 이유 오시는 분 예수님 아시느냐? 어디? 맞네요. 예수님은 그동안 안녕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로 웃으시네. 개비야, 도대체 저금 때문에 왜요? 왜긴 그렇게 해놓고 물가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신다 그거지? 기다려, 알았지?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멈춰있네. 아니네요. 아니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 그물로 내려 고기를 잡아라. 선생님, 저희가 밤새 그리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 의지하여 한번더 그물을 던져보자고 하는 말을 했지만 배가 깊은 곳으로 나갔어요. 말다영왕 10분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은 끊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기 봐라, 고기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 정도네. 물만 고기는 반이 공기가 죄다 고기야. 물러 있는 거 울지 않는다? 축하해, 개비. 너희 떡. 다른 배에 있던 친구들이 와서 함께 고무를 배 위로 끌어올라보니, 그들은 배 위로 끌어올라보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배에 가라앉아 질거렸어요. 볼록볼록볼록. 이것 좀본 베들레는 예수님의 물을 빨리 얻들어 외쳤어요. 오 주님, 전 죄인이니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덜 널. 저도 죄인이에요. 설마 헐걸 난죠? 무서워하지 말고 날이 따르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들의 낙이 위 것이다. 두 사람은 곧 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물아 안녕. 배도 빠빠해. 좀더 해변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다시 두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다내 자질을 삼을 거니 나를 따르라. 야고보 하자는 요한이잖아.
뭐야, 여기 가서 얼른 내 하고 싶은데 따라오지 않고 야고보 갈릴리오부 서대의 아들로 제일 중에 최우주로 성기자를 들은 야고보 발꿈치 잡아라는 뜻이에요. 요한 야고보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랍니다. 요한은 여호수아한테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시네요. 오늘은 만화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